오케이. 오늘은 가급적이면 사념처를 다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념처 뒷부분을 아는 이유가 뒤에 사성제 8종도 12연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일반 교리하고 굉장히 틀린 깨달음의 과정이라서 그게 준비가 된 사람은 그거 듣자마자 바로 깨달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뜸을 들였는데 뜸을 들이니까 좀 상하려고 하더라고. 자, 먼저 중요한 규절을 빨리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애방매 숫당. 내가 이거 안 짚어줘도 그냥 따라갈 수 있나요? 애방매 숫담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애깡 사마얌 한 시즌 한때에 바가바 세존께서 꾸르슈 비아라띠 꾸르의 꾸르라는 마을에 머물렀다. 꾸르가 어디냐면은 지금 델리에서 멀리 떨어졌잖아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꾸르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면은 깜마사담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을이죠. 꾸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따뜻하고 그때에 바가바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아만떼시 이렇게 어드레스 이렇게 부르셨다. 비커버띠 비쿠드리여 라고 바단떼 띠 바단떼 바단떼는 대덕이시여 반떼의 혹격이에요. 그래서 반떼 하면은 위에 있는 그 스님을 부를 때 반떼 그때 비구들이 그 스님들을 부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반떼 반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승납이 높은 사람이 낮은 승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우소, 어린 형제요. 그래서 반떼 아우소 이런 이제 호칭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호격으로 높임말로 하면은 바단떼 대덕이시여 비쿠 바가밧도 빠짜소숨. 그래서 이 세존에게 그와 같이 대답을 했어요. 대덕이시여라고 바가바 에따다보자.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 뭐라고? 에까야노 아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에까야노 하나의 길이다. 직역하면 의역하면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비카베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 막고 샀다남 비수디야. 그래서 이 샀다, 샀다는 중생들이에요. 샀다는 중생이고 남 하면은 이제 복수형이죠. 중생들을 위스디야 역 위스디야 역경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청정하기 위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길인데 어떤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무엇이 이것이냐? 소카파리데바남 사마띠까마여. 그래서 사마띠까마 트랜센드 넘어가게 하는 소카 슬픔과 파리데바 비탄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유일한 기고 듀카 도마나사는 아땅가마야 아땅가마 끝장을 내는 거예요. 무엇을 듀카하고 도마나서 듀카는 괴로움이고 도마나서는 슬픔이에요. 괴로움과 슬픔을 끝장내게 하는 그리고 냐야서 아디가마요. 그렇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는 냐야서 아디가마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하고 니빠나서 사찌끼리야서 실현하다 사찌끼리야 니빠나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길이고 야디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짜따로 사띠빠다나 네 가지의 마음 챙김을 사띠 알아차림을 빠타나
확립하는 것이다. 네 가지 확립, 알아차림의 네 가지 확립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고통을 해결하고 열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념처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어떤 질문이 나오겠어요? 대승이나 밀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될까요? 좀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대승이나 아니면은 여러 종파의 모든 수행법이 1번 이 사념처 안에 들어오거나 논리적으로 사념처 안에 다 들어와야 되거나 아니면 2번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이 과장돼 있거나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이 제3의 길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여러 종파의 수행법을 연구하면서 밀교는 자신이 없었어. 왜냐하면 밀교를 내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다름살라에 가서 달라이라마 존자님한테서 관정을 받는데 마하 마하 까루나 마하 이 티베트 불교의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 마하 나중에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수행 방법이 있는데 밀교의 수행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관정을 받으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걸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위파사나야.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그 밀교까지를 정리하고 나서야 이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모든 종파의 수행 방법이 이 안에 다 들어와요. 선종의 수행 방법은 신수신법 4년초 중에서 어디에 강조를 할까요? 심념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심과 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관찰을 하자고요. 먼저 수행할 때 사념처를 어떻게 구하는지 마시 스님이 써놓은 글이에요. 그걸 요약을 해서 발췌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청정도론하고 비교를 했어요. 잘 보이나요? 네. 자,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자, 요거 두념 스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두념처죠. 그래서 말하는 신념처에 속하는 수행의 주제는 여러 가지 유태적인 행동을 담아 같다. 법에 대한 마음 챙기 이 나고 서로 안고 눈 동작에 대한 마음 챙기 3. 분명한 마음을 지니고 행동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돌아올 때 앞을 볼 때나 뒤를 돌아볼 때 팔다리를 구부리거나 뺄 때 탁발을 하기 위해서 가자 성북을 수하고 옷을 입고 바둘을 들 때 먹고 마시고 씻고 바쁠 때 대소변을 볼 때 가고 서고 앉을 때 잠자리에 들고 잠에서 깨어날 때 말하거나 침묵을 하고 있을 때에도 분명히 암을 지닌다. 4. 육체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 신체의 31 또는 32가지 부분에 대한 상기 5. 4가지 요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16에서 14까지는 9가지 묘지에서의 감찰. 자, 여러분들 그 대념처경 몇 주 전에 나눠졌잖아요.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은 좀 길어요, 대념처경이. 그런데 신념처는 여섯 과목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로는 호흡에 대해서 삿띠를 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삿딜 하도록 돼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길면 길고 짧면 짧다고 빠자나띠, 여기서 빠자나띠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깨뜨려서 알고 빠자나띠라고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가떼 띠떼 니신내 수떼, 행주자와 어묵 동적에 뭐라고 했냐면은 삼빠자나 까리호띠, 삼빠잖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념 적용을 볼 때 알아차림이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삿띠, 두 번째로는 빠자나띠, 세 번째로는 삼빠잖냐라고 하는 이 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몸을 32개로 두 가지의 요소로 관찰해서 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 당시에 출가자가 처음 출가를 했을 때 일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음욕이에요. 그 음욕을 끊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오자마자 이거부터 가르쳐요. 신체를 32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찰을 하다 보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을 딱 봐도 32가지 요소만 빙빙 돌아다서 그 사람이 아름답고 추하다 뭐 이거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가나다 보면, 요거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묘지에 가서 3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꼭 들고 가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시체 한 구. 시체 한 구를 들고 가요, 묘지에 가서. 그래서 깨끗한 데다가 밑에 나무판자 깔아놓고 하얀 천 씌워놓고 올려놔요. 그리고서는 그 시체를 9개월 동안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체가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푸르둥둥하게 되고 썩으면서 그러면서 상하다가 나중에는 고자리, 고사리, 고자리? 막 그냥 웜이라고 하는데 막 하얀 것이 막 그냥 드글드글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구더기.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거. 그 다음에 구더기가 사람의 살을 다 파먹고 난 다음에 심줄하고 뼈만 남은 거. 그 다음에 그 심줄을 독수리나 새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뼈만 흩어지는 거. 그 다음에 뼈가 비바람에 이제 썩으면서 갈려서 가루로 흩어져가는 그때까지를 9개월로 봐요. 그래서 9개월 동안 계속한 시체를 이제 그렇게 가져가서 완전히 그 뼈가루가 날릴 때까지 2단계를 9단계로 1개월에 한 단계씩 해서 9단계로 관찰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방법을 이 음욕을 다스리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효과가 200% 있었어. 200% 있어서 어떻게 됐느냐면은 비구들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염호심이 생겨가지고 자살을 엄청나게 해버렸어. 다음 한 안거에 봤더니 이게 뭐 숫자가 갑자기 막 확 줄어들어 버린 거야. 부처님께서 물어보니까 대부분 먼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부정관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바꾸어서 관찰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도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게, 그래서 4번하고 6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관찰하는데 부정관에 그렇게 해당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1번, 5번은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양쪽에 다 해당하는데, 주로 위파사나 쪽에서 지혜 쪽으로 관하는 건데, 지수화풍 4대로 나누어서 관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파사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나 계속 읽어보세요. 이처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1차적인 관찰 대상으로 삼아 수행을 하다가 생각이나 망상 등이 떠오르면 이를 관찰한다. 이는 바로 10년차가 적용되는 것이다. 10년차에서 제시되는 마음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2. 성내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3.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4. 침체된 마음, 산만한 마음. 5. 선정수행으로 커진 마음, 선정수행을 닦게 하나 커지지 않은 마음. 6. 색계선과 선이 수행이 향상된 마음, 향상이 안 된 마음. 7. 선정에 의해 잘 집중된 마음, 집중이 안 된 마음. 8. 선정수행에 의해 일시적으로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 자유로워지지 않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입고업고에서 16가지로 16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차면 16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탐욕이 있고 없고로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10년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쇠민센터인데, 쇠민센터에서는 처음에는 탐욕이 있고 없고 탐욕에다 중점을 두어서 보지만 나중에 이제는 조금 지나면은 탐욕이 있는 마음, 마음에다가 중점을 두어라. 처음에는 탐욕을 혹은 처음에는 성내는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게중심을 옮겨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그 관심론에 보면은 마음은 물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물들지 않은 마음, 정심과 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모든 것들이 물들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거울에 비친 영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어떤 비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비쳐 있는 상태가 거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울 자체를 보려면은 거울에 비친 영상에서 영상을 빼고 나머지가 거울이라. 그래서 아는 마음이 거울이다. 그래서 그것이 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로는 아는 마음, 이 소소영령한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마음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마음, 그 물들은 마음하고 청정한 마음하고 어느 게 참된 마음이겠어요? 청정한 마음이죠.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물드는 것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속죄의 마음에서 진죄의 마음으로, 초기 불교에서도 마음을 속죄와 진죄의 마음으로 봤고 탐진치는 속죄로 봤고 그 다음에 심은 진죄로 봤어요. 이 진죄의 마음이 그대로 선종해서 이 어디로 연결돼요? 참 마음은 무엇인가? 참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수행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오고 가고 행주좌우 어묵동정에 대해서 알아차리다가, 경행을 하는 동안에 알아차리다가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잡념들과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발바닥을, 이제 발바닥의 그 감촉을, 그거를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자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탐심이면 탐심, 진심이면 진심, 치심이면 치심, 혼침이면 혼침. 자, 그래서 마음의 장애가 첫 번째 몇 가지가 있다겠죠? 다섯 가지가 뭐죠? 탐, 진, 혼침, 들뜸, 의심. 자, 그래서 먼저 이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눠 놓고 이 다섯 가지에 들어가면 그대로 바로 그냥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잠이 오면 그냥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들은 마음이야. 잠을 자는 마음도.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갈라치기를 해서 물드는 마음하고 청정한 마음, 정한 마음을 나누고 나중에 이 청정한 마음만 계속 지속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작업이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졸면 졸음에 빠지잖아요. 이거 중요한 명상거리예요. 아주 좋은 명상거리예요. 졸음, 졸음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졸음, 졸음이라고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잠이 올 때 계속 졸음, 졸음. 모든 대상은, 마음의 대상은 대상화 시켜야 된다. 요 생각에 대한 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국 스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념처,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한다. 고, 가, 불고불락의 세 가지 육체적 종교적인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인 수념처는 12연기와 연결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적인 수행법에서는 수행의 초보 단계에서 느끼는 육체적인 통증이 주로 설명되어 있고 윗바사나의 열 가지 본래에서 나타나는 기쁨이나 행복감은 즐거운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윗바사나 수행 자체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불고불락의 느낌은 쉽게 파악되지 않고 그다지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에는 가래가 생겨나게 된다. 이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보임, 들림하고 단순히 알아차리고 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있을 때 가래는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집착, 생존, 태어난, 노사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게 오늘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주 기가 막힌 걸 가져왔어요. 식혜. 여름에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마시게 되면, 알아차리지 않고 마시게 되면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딱 오른쪽을 쳐다봤을 때 식혜가 없으면 살짝 실망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식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딱 생길 거예요. 난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알아차림이 없어서 이 좋은 느낌이 발생했을 때 대상화하고 갈라치기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걔는 나의 기억 속에 저장되었다가 내가 어떤 필요한 때 조건,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런 조건이 되면 반드시 떠올라요. 딱 떠오르거든요. 그 떠오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탄나 갈래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그 가래가 있으면은 그를 계속해서 재경험하고 싶어. 우빠다나 취착이라고 그래. 그 취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서 항상 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뭐 그 저기를 못 하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을 충족하는 쪽으로 가게. 그래서 생존 존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는 그 이거 많이 만드는 그 저기 집에 아들로 태어나게. 그래서 태어남이 있게 돼. 그 가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게 다른 것보다 강하다면, 이것이 이제 재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느낌이 발생했을 때 알아차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필경에는 전부 다 이렇게 수, 가래, 취, 유, 생, 그 다음에 노사, 이거를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났을 때 느낌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학파의 수행 방법이에요? 고행카, 우박킹의 제자인
고행카의 수행 방법이고, 고행카의 수행 방법은 전 세계에서 초종교적으로 와서, 심지어는 감옥에서 교화하는 방법으로 인도 정부에서 인가를 내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을까요? 11코스를 감옥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어.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정도로 수없이 많은 종교인과 과학자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이번 2박 3일 코스에서도 시간이 나면 그걸 하면은 좋은데, 그거는 누구한테 가르치기 쉽냐면 노약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어린아이들도 이 느낌을 관찰하는 거라서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이 수념처를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집중을 잘하고, 이번 일요일 날 내가 유튜브로 내가 그 학생들 법회를 했는데,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한 13명 모였는데 소감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이 사라진다, 잡념이 사라진다. 거의 대부분 그런 피드백을 해요. 이건 집중하기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념처의 이 시작이 어디냐면은 느낌이 발생, 온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가면서 느낌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알아차리기가 좀 다른 것보다 쉬워요. 몸에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세요. 이처럼 괴로움의 원인이 관해를 끊는 방법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느낌을 필요하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윗바사나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윗바사나 수행에서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법률처의 경우는 기본적인 단계, 장애 등에 대한 관찰에서 제시되어 있다. 법률처의 다섯 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다섯 가지 법계, 욕망, 분노, 흥증과 졸음, 불평과 우울, 회의적 의심, 2, 5원, 3, 12초, 4, 7각지, 4, 사성제. 여기에서 우선 2에 해당하는 5원과 3의 12초는 직접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제시되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1이 나타나서 관찰의 경영을 준화시킨다. 따라서 다섯 가지 법계가 나타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이 사라지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1차적인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돌아오라고 한 것이다. 수행이 진전되면 4, 7각지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5의 사성제가 체험되면서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 수행의 도전임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대념처경에서 법념처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법념처를 크게 과목으로 치면은 1번에는 오장을 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오온을 관하고, 3번에는 12처, 4번에는 칠각지, 5번에는 사성제를 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이제 조금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가 익어 있지 않아. 그러면 무엇이 자주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행 주제가 뭐예요? 수행 주제가 사념처잖아요. 사념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사념처는 오온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차려야만 하는 대상은 뭐예요? 오온을 알아차리다가, 그러다가 뭔가 다른 더 센 것이 나타났어. 다섯 가지 장애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차리러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게 사라지면 다시 어디로 와요? 오온으로 와요. 그러다가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어떤 대상을, 적을 발견했어.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도시, 지금 이제 선풍기 소리가 들리죠? 도시에 있다면 바깥에서 막 그냥 음악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음악을 알라나 몰라.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 그 음악이 굉장히 멜랑콜리하고 사람의 그 향수를 적게 하는 그런 걸 애상에 들게 하는 음악인데 그걸 딱 들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온을 관찰하다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음. 이 들음은 무엇을 관찰하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 중에서. 에헤이. 요 다섯 가지 요 쳐다봐봐요. 지금 5개, 5온, 12처, 7각기, 4성제가 나왔는데 이거 들음은 어디야? 12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하냐면 5온은 항상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이고 5개나 12처는 때때로 그것이 작동을 할 때 강하게 작동할 때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거는 5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처도 마찬가지로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색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귀가 소리를 들었을 때, 코가 냄새를 맡을 때, 혀가 맛을 볼 때, 몸으로 감촉을 할 때, 마음이 생각을 할 때 라고 하는 어떠한 특수한 활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제 12처를 알아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지면 다시 온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수행 주제는 세 가지예요. 5개, 5온, 12처예요. 그래서 5온은 항상 명상의 주제고 그 다음에 5개와 12처는 부주제야. 아, 이걸 뭐라고 할까? 부주제라기보다도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가장 그 명상의 항상 주된 조건이 되는 것은 오온이고 그 다음에 관할적으로 때때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5개와 12처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 대상화해서 알아차려서 마음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려야 돼요. 자기의 마음과 일체화시키는 것을 그걸 대상화해서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이 과거에 일어났을 때 1950년대 나는 뭐라고 할까 남쪽에 아주 확실한 보증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미군이 왔을 때 그쪽으로 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다섯 명의 불분명한 사람들이 같이 나한테 업혀가지고 오려고 그래. 얹혀서. 그랬을 때 만약에 얘들을 다 안아줬다가 이 중에서 스파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딱 선언을 해야 되죠. 얘들은 며칠 같이 다녀긴 했지만 내가 신원보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리를 시켜요. 참나가 아니야. 그래서 딱 분리를 시켜. 모든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분리를 시켜요. 그것은 나가 아닌 것이에요. 그건 참나가 아니라. 그걸 붙잡고 있으면 속아 넘어가기가 인생을 허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시키고 분리를 시킨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참나를 찾아서 화두를 하는 거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너무 흡사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묵고 혹은 조주 묻자, 정전 백수자라고 하는 이런 그런 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화두라고 했을 때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물드는 마음 이라고 봤을 때 이걸 심과 심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화두라고 했을 때 뭐가 두겠어요? 심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이 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이라요. 그래서 관심론에 뭐라고 그래요? 염심과 정심이 있는데 이 정심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견성이다 라고 관심론에 아주 뚜렷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입바사나 할 때 이 심념처
마음을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화두선에서 말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수행을 해서 이렇게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알려지는 것, 이것을 두와 미를, 화의 두와 미를 분리를 딱 시켜서, 미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나라고 할, 참나에 가까운 것은 이 아는 마음이라. 이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염각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염이 계속 지속되면서 아는 마음과 알려진 대성하고 분리가 되어지면 택법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아는 마음과 알려진 대상을 분리한 것이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할 때는 아는 마음과 알려진 대상 이거를 믹서해가지고 써먹어요. 마치 우리가 국을 먹을 때 거기에는 물과 소금이 섞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짠맛이라고 알지 물과 소금을 그 먹는 순간에 분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아는 마음으로 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는 마음과 알려진 대상하고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을 정진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정한 마음이 홀로 동락이 났을 때 마음에 아주 막 그냥 희열이 생기게 되죠. 그래 희각지라고 그래요. 마음에 그런 기쁨이 생기면 몸의 병들도 낫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안각지가 이제 오는 거고. 그래서 몸에 희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희열이 있고 몸이 이제 경안해지고 편해지고 즐거워지면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삐띠와 수카가 있는 것을 삼마디, 그걸 삼매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했을 때. 그런 삼매에 있을 때에야 그런 삼매에서 마음이 평정해지기 때문에 사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기 사라고 했는데 사 가로 열고 평온각지라고 그래요. 평온. 이 평온각지가 생기게 되고 이 평온각지는 성가에서 말하는 적초, 그 다음에 적적성성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성제의 진리가 보이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청정도로 입반사 수행에 의한 지혜의 향상 단계. 청정도론의 구조는 전체 7가지 청정으로 되어 있고 위에 5가지 청정이 지혜의 향상 단계를 말하고 있다. 실제적인 입반사 수행은 바로 견청정인 명색구별지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대상청정에서 살아고 있는 신수신법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라 할 수 있고 입반사 수행을 통해 얻는 지혜의 첫 단계이다.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 육체적인 현상이 서로 다른 현상이라는 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윗바다나 수행은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서 자신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현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 수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7가지 청정과 마하지 사이로가 말하는 지혜의 향상 단계를 청정도로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7청정 요거는 내가 이제 읽어드려 갈게요. 자, 이 청정도론에서 개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심청정으로 이제 나온다면 마음의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 해, 지혜청정을 얘기하니까, 자, 3단계에, 그 밑에 3단계 그 견청정으로 보자고요. 이 견청정, 지혜의 1번이 오른쪽으로 보면 마음과 육체 현상을 구별하는 알매예요. 자, 그래서 명색 구별지라고 하죠. 나마루빠 빠리체다 냐나라고 해요. 자, 명색 구별지. 요것이 지혜. 입바산을 하는데 첫 번째 얻어지는 지혜예요. 자, 이것을 저번에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명색 구별지를.
의도와 행위. 자, 의도는 좀 늦게 알아쳐져요. 먼저 아는 것은 뭘까요? 먼저 구별되는 것은 행위와 일광스님. 행위와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암. 처음에는 이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행위와 그것을 암. 행위와 그것을 암. 그래서 발을 들음, 드는 것을 들음. 발이 미름, 미는 것을 암. 발을 다음, 다음을 암. 이렇게 처음에는 행위와 암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암은 식에 해당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가면, 조금 전 지나가면은 발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 발을 들음, 발을 밀으려고 하는 의도, 밀음, 닿으려고 하는 의도, 닿음이라고 하는 이 의도는 오음 가운데 뭐에 해당해요? 행, 행과 그 다음에 세계의 구별을 알게 되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행, 이 색과 이 식의 구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색과 식이든 간에, 아니면 행과 색이든 간에, 아, 그것은 어쨌든 전부 다 뭐예요? 명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두 가지는 다 명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견청정하고 청정도론에서는 견청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파산화할 때는 명색구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의 청정도론에서는 의심을 건네는 그런 청정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어서 2번은 조건을 파악하는 그런 암이라고 해서 빠짜야 빠리까하 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나마루빠, 명색이 구별되는 것이고 이번에 조건을 파악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의도와 몸의 행위 사이에 연기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과관계를 아는 암이라고 그렇게 쓰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적 현상에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 가운데 두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은 도비도 직연 청정이라고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냈는데 도와 그 다음에 비도를 이제 아는 그런 청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입바사나 할 때는 무상, 고, 무아에 대해서 아는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면은 우바야, 바하야, 아누빠사나, 냐나, 우다야, 바하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발생과 소멸에 대한 암, 요것을 이제 두 가지를 도와 비도 청정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청정도론에서는 행, 도, 직연 청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직연이 청정해지는 단계를 입화산화에서는 4, 5, 6, 7, 8, 9,
10에서 14번까지로 그렇게 나눴어요. 여기에서 단계가 발생과 소멸을 아는 거예요. 자, 발생과 소멸을 어떻게 알아요? 일강 스님. 자, 경행을 한다. 혹은 이 배가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린다. 그 가운데에서 잡념이 발생한다. 자, 이럴 때 발생과 소멸을 어떤 식으로 아는 거예요? 배가 일어나고 불러오고 꺼지고 발생과 소멸이잖아요. 발이 들고 그 다음에 다음 발생과 소멸이야. 잡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잡념이 사라지고 발생과 소멸이야. 졸음이 오고 졸음이 사라지고 발생과 소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생과 소멸. 그걸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뭐를 해야만이 발생과 소멸을 알 수 있어요? 안 쳐다봐도 알 수 있을까요? 쳐다봐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누빠사나 냐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우다야 바야 아누빠사나. 아누가 쫓아가면서 빠사나 봄 쫓아가면서 봐야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쫓아가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이 들었다가 닿는 것을 쫓아가면서 봐야 되고 이 탐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쫓아가면서 봐야 되고 진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쫓아가면서 봐야 그래서 쫓아가면서 봐야지 중간에 기분이 좋다고 혹은 기분이 나쁘다고 보는 것을 멈춰버리면 그러면은 얘들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나라는 큰 덩어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만이 되고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여서 멈춰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계속해서 쫓아가면은 욕망이 주춤해. 욕망이 주춤하기 때문에 욕망이 주춤했을 때 발생이 적어지고 소멸이 더 이제 강해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멸하고 만다는 것, 무엇도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6번. 두려움에 대한 알미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아디나바 아누빠사나 냐나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허물이 많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나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으니까 고통이 오는 것은 당연하겠구나 해서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싫어하는 니르베다 그것을 염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8번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9번째 벗어나고자 하는 무찌뚜 해탈하고자 하는 무찌뚜 감, 얕다, 무찌뚜감.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그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 일어났던 시리즈를 한번 다시 따, 빠띠상카 아누빠사나 한번 다 되새겨 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니까, 한번 되새겨 보면 말할 나위도 없이 더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벗어나고자 했고 벗어나게 돼 했으니까 상카하라 우빼까 마음은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초연하게 돼요. 자 지금까지의 그 대상들은 뭐예요?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의 대상들로부터 초연하게 되고 11번 그 다음에 초연했을 때 우유따가미니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벗어나게 됐을 때 아눌로마, 이제는 내가 마음을 가만히 놔둬도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이렇게 분리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고트라부, 내가 성인의 종성으로, 내 범부의 종성에서 성인의 종성으로 이제 내가 바꾸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막가냐나 수다원가에 대한 그런 지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직연청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청정도론과 그 다음에 이파사나 16단계, 16단계는 도와 가까지가 16단계예요. 이거하고 이제 그렇게 비교를 그렇게 해봤어요. 뭐 질문 있어요? 법륜초에서 고운을 같이 하다가 그 고개가 나오면 한신이하고 많이 차이는 그 10년초의 한옥과 더 크게 질문해봐요. 법륜초에서 저희가 항상 오온을 관찰하다가 때때로 오해가 드러나거나 12초 이상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대상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오해 중에 뭐 하도 그러니까 법륜초의 탐심과 진심하고 심념태의 참심과 진심이 같은 게 나오는데, 어디다 둬야 심념처냐 법륜처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누가 질문 대답을 할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심념처의 궁극은 탐, 심, 처음에는 탐, 진을 보다가 궁극에는 어디를 봐야 돼요? 탐 다음에 심을 봐야 돼. 그래서 궁극적으로 심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법륜처에서 탐과 진은 탐이라고 진이라고 하는 현상만 보면 돼요. 그렇죠. 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요 비교한 거 다 이해가 된 거죠? 준현 선생님 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요것은 일단 지나가고 왜 뭐 할 얘기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법념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성제와 식염부 부분이 여기가 조금 굉장히 특수해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일단은 10분만 휴식을 취하고 주제가 바뀌니까.